코로나19로 지역 경제만큼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인데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줄고 문화공연도 축소되거나 취소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군포문화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군포문화재단 성기용 대표이사 모시고 문화산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1일자로 이 군포문화재단 새로운 대표이사로 자리하셨어요.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자로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성기용입니다. 그 재단이 출범한 지가 8년 차가 됐는데 그 8년의 안정기를 거쳐서 지금 도약기로 가는 그 즈음에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돼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저는 지역에서 19년 동안 청소년, 문화예술, 평생학습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군포시의 문화예술 발전,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군포 문화재단이 사실 이름이 문화재단이지만 또 공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까 뭐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뭐 평생학습,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시는 일을 맡으실 텐데 우선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실 계획이세요? 예, 군포문화예술회관은 1998년 5월 개관해서 그 또에는 시에서 지경을 하다가 지난 2013년 2월 28일 날 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문화예술회관 시설 또 평생학습 시설을 총괄하게 되었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였고요. 그 제가 대표가 돼서 그 다른 재단과는 틀린 우리 평생학습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고도화를 위해서 하고 요즘에는 이제 생활 속에 일상 속에 문화예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더 발전된 문화예술회관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에는 이 평생학습 포함 안 된 곳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 다양한 문화도시 군포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화예술계가 작년부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좌절된 상황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다고 보세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화예술 분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 문화예술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제일 아쉬웠고 또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연쇄적으로 그 시민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의 고통이 되게 심각했던 게 작년 올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 총괄하는 재단 대표로서 이들의 어려움을 좀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책임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 많이 검토를 지금 했는데요. 우선 그 공연장의 가동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허용하는 방역에 준수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작 활동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전문 예술 단체의 창작 활동을 위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긴급 창작 지원이라고 해서 생활 예술 하시는 거에 생활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군포시 하면은 사실 그 경기 대표 문화 축제로 지정된 곳이 철쭉 축제가 있을 만큼 네, 이 축제가 상당히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못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객들이랑 만나는 것도 좀 줄다 보니까 그런 그 교류를 좀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예, 그 코로나19 전에도 우리 군포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내 많은 예술인들하고 단체랑 어떤 긴밀한 교류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예술인들에 대한 현안, 또 지역 과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을 긴밀하게 했는데, 그 작년에도 이제 그런 정기적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가장 고민이 전문 공간이 좀 부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군포에서는 그 생활문화 동호회들을 위한 생활문화 센터가 있고, 평생 학습의 어떤 거점인 평생 학습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술인들에 대한 전문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 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고민을 많이 했고, 다행히도 서로 노력하에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요번에 올해 군포문화예술회관 그 유효 공간을 이용해서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거점 공간을 지금 조성을 하게 되는 성과를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게 이제 갇힌 군포예술인센터라는 곳인데요. 이번에 군포예술인센터가 조성이 되면 전문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문화 공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뭐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그 방향을 기조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전시 계속 이어갔다고 해주셨는데, 올해는 또 어떤 전시들이 좀 계획돼 있나요? 네, 그 공연과 마찬가지로 그 전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시민들과 가능한 한 접점을 더 많이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그 면적 대비 입장 인원을 최대한 산정을 해서 올해도 같은 기준에서 좀 추진할 좀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전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재는 브랜드 전시가 있고 기획 전시, 초청 전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 전시로는 지난 그 3월 초에 개최를 했는데, 군포의 숨겨진 보물전이라고 해서 그 올해는 전통 미장 김진욱 그 작가를 모시고 전시를 했고요. 올 하반기로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년 작가 발굴을 위해서 군포 청년 아티스트 플랫폼전을 지금 계획을 돼 있고, 기획 전시는 역시 하반기에 이중섭 레플리카전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초청 전시로는 세계적인 작가인 테리보더의 전시를 6월쯤에 개최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촘촘하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분들도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또 공연도 계속 제가 그 팜플렛 걸려 있는 거 봤었거든요. 공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전시 외에도 공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좀 만들려고 올해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는 사실은 그 공연을 많이 못 했는데, 저희는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작년에 코로나 인해서 연기됐던 그 상주단체의 공연을 조금 그 배치를 좀 했고, 그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동 제작이라든지 대형 공연을 그 위주로 조금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특히 그 주요 공연 중에서 저희가 요번에 그 공동 제작 공연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저희 문화재단이랑 경기도의 두 곳의 문화재단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협업을 해서 그 한국의 근대 100년의 살을 담은 뮤지컬을 저희가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이제 백만송이 사랑이라고 해서 그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공동 제작을 통해서 우리 군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들과 이런 시민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공연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5월 초에는 에일리 콘서트하고 뮤지컬 식하고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그다음에 락앤락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코로나19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는 뭐 2단계, 2.5단계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처를 과거보다는 좀 유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촘촘한 계획들이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진 않나요? 예, 그 작년에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금 지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코로나 확산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거리두기 객석제,
그다음에 그 공연장 소독, 발열 체크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연을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연 현황을 보니까 총 25회 공연 중에서 대면 공연을 한 22회 정도를 이렇게 지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220여 개 그 공연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로 돼 있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방역에 대한 준수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나와 있는데 되게 모범적으로 지금 군포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방역을 준수하지만 그 많은 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그 뺏는 부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역 준수 속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공연장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즐길 거리가 없어져서 피로도가 좀 상당히 높으신데 아까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25개 중에 22개나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도 그게 부디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뭐 전시, 공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또 추세가 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는 뭐 약간의 성격을 바꾸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군포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그 군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해서 군포 예술의 어쨌든 군포에서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랑을 지금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0년인 지 훌쩍 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 요구나 이런 기대치 또 지역 문화예술 환경이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예술회관이 어떤 공연장의 그 본질적인 기능을 벗어나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조금 쉴 수 있는 어떤 그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역할을 많이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그 공연장도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찾아오는 정도의 공연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그 예술회관 내 야외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무대가 잘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가깝게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꼭 공연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전국적인 사업입니다만은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이 저희가 군포에도 진행이 돼 있는데 지난 그 4월 29일 날 저희가 그 오픈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민들이 군포 예술회관에 왔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조형물이나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로의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것들을 생활 밀착형으로 저희가 지역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거의 저희 문화예술회관 그 주차장과 마을에 그 옹벽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계단을 설치해서 그 저희 그 예술회관의 인근 주민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저희 공연장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아무튼 군포 시민들이 예술회관을 공연이나 전시 외에도 편하게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이 군포 문화재단의 위치가 그딱 군포의 정중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제 구경하러 산책하러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공연장에서 시민 참여 교육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이름이 지역 인력 양성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올해 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 문화예술의 흐름에 따라서 그 새롭게 기획하거나 변화를 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 그 지역 예술인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 참여 예술과 양성 과정, 그다음에 문화예술 실무 과정을 통해서 그 직접 본인들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 참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인근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데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의 선순환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견 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교육 보내드립니다. 이제 이런 타이틀로 해서 그 관공서나 또 학교 또 대상처를 여러 가지를 두고서 관내의 그 대상을 선정해서
이게 이제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네.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하고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이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한테 좀 힐링 교육을 좀 통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술로 하는 몸집, 뭐 예술로 하는 호흡 이런 걸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그 이제 작가가 전시를 하면 시민들이 찾아오는 형태였다면 이제 약간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예술인들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재단에서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시민들은 만족도가 좀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예, 그 재단에서는 이제 공연이나 전시, 그다음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소통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그 매년 외부에 용역을 줘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또 그 코로나 시기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고객 만족도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저희 예술회관과 그 상상마을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가 한 83% 정도 만족도 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대관 서비스라든지 공연과 문화 활동은 좀 높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평생 학습이나 또 전시 생활 문화 프로그램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면을 통해서 쌍방향이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코로나 제약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의 접점을 통하고 또 시민들과 이렇게 그걸 통해서 부족한 점을 자꾸 개선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좀 더 만족하는 이런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엔 이렇게 준비하신 것도 많고 나름대로 매년 점수를 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 군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몸담아 일하시면서 느꼈던 한계,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예, 그 군포 문화예술회관은 그 수도권에 있는 그 거점 공연장이다 보니까 요즘 뭐 수도권 입장으로 볼 때 뭐 지방이나 뭐 지역이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지만 아무튼 저희가 조금 어려운 거는 어떤 공연장의 관계 확보에 있어서 늘 지역의 한계성이라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어떤 공연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가 조금 한계는 있지만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앙에 위치한 유수의 공연장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고 또 시설 투자를 해서 조금 고급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충성도 높은 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또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 중에서도 그 충성 고객층을 만들고 뭐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좀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겠다, 어떤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그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저희 90년대에는 어떤 지역의 어떤 관혼상제나 이런 거 역할까지를 그러니까 시민회관으로서 네.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세월 속에서 조금 관객들의 여러 가지 니즈나 요구는 지금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은 약간 전문적인 이 공간으로 쭉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변화된 시대에서 시민들은 도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속에서 조금 쉼터로의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통해서 좀 복합적인 이런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의 콘텐츠 고유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역 예술 자원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기라에 대한 공간을 좀 탈피해서 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공간의 여러 가지 공간들을 조금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문화 예술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지역 공연장에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전시 공연들을 해왔을 텐데 그중에서 좀 이것만큼은 기억에 지금까지 남는다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라도 이런 전시 기획을 좀 해보고 싶다, 유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그 공연 부분은 이제 워낙에 그 유명한 그 저명한 공연에 그들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조금 이렇게 대중적인 공연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 좀 의미 있는 그 전시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 지역 명장들을 모시고 공연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발굴해서 연계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다닐 때 그 작가분이 그 지역에서 나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 공연장 뭐 전시관에 항상 상주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도슨트 분이 아니라 작가분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더 빨리 되고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은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앞으로의 군포 문화재단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문화나 예술은 만들어내는 자가 누리는 자이고 또 누리는 자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건물을 짓고 마당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문화와 예술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깊게 파고드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다가오고 접하고 또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술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군포문화재단에서 앞으로도 좋은 공연과 전시를 계속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